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하나를 할 건데요. 경희서당 회원분이 되셔서 열심히 한정은 못 했는데요. 합격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만점 가까이 맞으시면서 합격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요. 한번 끝까지 함께 인터뷰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2급 합격하셨다는 소식 듣고 인터뷰에 응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네, 불러주셔서 구독자님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를 전공하고 서예 작가와 예술 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조선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떻게 이렇게 한자 공부를 좋아하시게 됐는지요? 저는 전공의 영향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한자를 이렇게 쭉그 항상 이렇게 가까이 했었어요. 엄마가 막 책도 사오시고 뭐 엄마표 한자 이런 걸로 시작은 했는데 그저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공부는 했지만 이렇게 뭐 급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접게 계속 그 노출만 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때 서예학원에 가면서 본격적으로 급수 공부를 하게 됐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문의 4급을 도전을 했었는데, 취득은 못하고요. 이제 그러고 저러고 살다가, 네. 그 4급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문시간에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아, 네. 그럼요, 그럼. 4급과 그 3급 그 수준이 중고등학교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 서예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한자만 알다가 그때는 뭐 대학 논어 뭐 그런 중용 명심공감에 있는 그런 구절들 그 유명 명문장들을 그때 접하게 됐고 제가 학교 다니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한자 한문 공부를 열심히는 못했어요. 열심히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는 있었죠.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 물색해 봤는데 좀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아마 좀 그때 조금 빨리 그 경희 선생님을 제가 알았었으면은 개인 학습 지도라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경희서당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저의 수고한 사업이었던 그 급수 공부. 사실 한자 한문의 세계는 급수로 저는 그다 나눌 수가 없고 그 깊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또 그런 목표, 자격증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열심히 또 경희서당을 영상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2급을 하려고 하니까 2급은 원래 그 실시간 강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 강사이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작년 8월인가쯤 이게 그 구독제 그 유료 회원제 강의로 전환이 돼가지고 오 이거다라는 생각에 바로 결제를 누르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러면 경희서당 어떻게 영상을 100% 활용했는지요? 200% 활용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유료 회원제에 있는 강의 위주로만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네네. 쭉 관광을 했었고요. 쭉 관광한 다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 다시 듣기 하고 이렇게 필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도금이 같은 한자들, 모양이 같은 한자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거기를 진짜 계속 돌리고 보고 유어 반어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신 영상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지? 사자성어도 이렇게 뭐 주제별로 해주신 게 있거든요. 뭐 자연, 사랑, 뭐 가족 이렇게 했던 그런
그 하자 성어를 또 열심히 봤습니다. 아, 활용을 정말 잘하셨구나. 제 의도대로 잘 보신 시청자인데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합격 점수도 엄청 높으시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아, 대단해요. 네, 그리고 2급 그러면 네네네 하세요. 유료로 그 결제를 하면은 또 2급부터는 선생님 그 쪽지 시험을 따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3번 정도 출력을 해서 다시 그거 다 하고, 활용하셨구나. 네, 그렇게 하고, 또뭘 했지? 생각을 해보면, 경희소당 블로그. 블로그에 보면은 2급에 꼭 출제되는 한자가 또다 정리돼 있어요. 그거 저만 노트에 적어가지고 또 그거 암기하고 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 2급을 따셔서 정말 시원하시겠지만 또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 많이 아시니까 이거 이후로 또 어떤 공부하고 싶은 거 계획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한자 쪽 목표로 하면은 역시 저도 1급에 그 1급 취득을 하고 싶고요. 이제 1급을 넘어서 한자 한문 지도사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또 문장이 주는 또 이런 평화 마음의 평화 삶의 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된 때의 그런 희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하기 위해서 또 경희소당의 그 사자소학 추구 뭐 명심보감 이런 강의도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장 열심히 영상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경희소당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한자를 보긴 했지만 솔직히 어릴 때한 것부터에 비해서 제그 한자문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주 노출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 나라는 저희들의 언어에는 그 한자어들이나 이런 한자에서 온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그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진 않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 셀프로. 그래서 저는 자격증 취득 이외에도 그 한자어로 그 변환된 그 신문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희소당 역시 그 복귀하는 차원으로 영상 열심히 보고 있고 또뭐 한자 어플 한자 그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시시때때로 보고 한자를 잊지 이렇게 않기 보시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한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정말요? 내가 한자를 좋아하니까 저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도 이렇게 막 미소가 너무 지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일 제가 너무너무 감동 먹은 건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할것 같은 이 한자 공부를 이렇게 예쁜 아가씨 선생님이 해주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요? 우리 경희서당의 구독자님들이 여러 층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2급을 고득점으로 합격해 주시고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안주 감사합니다. 뵈요. 네, 그 한마디 더 하면은 또 네, 저 해주세요. 네. 그 훈장님이 그 어원 설명이나 이런 거를 정말 귀에 딱딱 아. 그 꽂히게 해주시니까 참 제가 어원 풀이를 들으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짱구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죠? 그니까요. 이거 다 제가 기획한 절대 짜지 건데. 않았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네, 진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에 네. 우려나온 인터뷰?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제 때 되면 저도 이제 다시 1급 강의를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 힘드네요. 한 단계 왔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조금 재정비해서 오셔도 괜찮아요. 네, 아, 저 근데 복귀하려고 이게 어플로 계속 봐요. 이게 안 보이네, 또. 이거 뭐야, 이거. 어플로 네, 계속. 어플로 이렇게 봐요. 그런 분들 많더라. 네, 왜냐면 까먹거든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평생 하셨으니까. 아, 저도 그러면은 까먹어요. 저도 네. 까먹어.
1급하고 이제 그 지도사를 뭐 지도사도 뭐 끝까지 살 생각은 없고 한 3급 정도만 있으면 전 적당할 것 같아요. 그 그래요. 하시고 책은 다 싶은 일이 많아서 사놨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 책은 다 사놨어요. 동생처럼 생각하면 응원해요, 진짜로. 네, 내가 선생님. 먼저야, 뭐든지. 네.